네, 안녕하십니까. 대원부동산 김대원 소장입니다. 네, 저는 지금 옥천면 용천리에 나와 있는데요. 자, 오늘 매물, 예, 눈여겨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. 3억대 굉장히, 세컨하우스에 완전 최적화되어 있는, 네, 그런 매물, 예, 제가 또 가지고 왔습니다. 아, 여러분들 요거 보시면, 네, 바로바로 전화 주실 것 같아요. 자, 일단은, 자, 우측에 보이시는, 네, 바로 요, 주택 되겠고요. 일단은, 제가 오면서 가장 조금 좋았던 부분은 바로 진입로예요. 네, 진입로. 지금은 약간의 완경사지로 이렇게 올라오고요. 여기 집이 몇 채가 없는데 아스콘 포장이 굉장히 잘 돼 있고 도로 폭이 굉장히 넓습니다. 네, 길막힘 현상 전혀 없고요. 교차 충분히 가능하고 용천리의 그 포레스트힐 단지 네, 좀 못 가서 있습니다. 위치는 조금 들어오죠. 아무래도 용천리 중에서는 좀 들어오고요. 2차선 도로에서 뭐 한 200m 정도도 안 올라옵니다. 진입로 굉장히 좋고, 그리고 지금 도로 좌측에 이렇게 좀 개울이 흐르고 있어요. 물이 보시면 아, 물 소리가 정말 기가 막힙니다. 예, 정말 제가 기가 막히다고 하면 좋은 겁니다. 여러분들 실제 와보시면 정말 좋아요. 예, 요런 환경을 좀 가지고 있고, 지금 요 맞은편에 주택들이 일렬로 다 들어서 있고요. 이렇게 보시면 그 본 주택은 우측에 예, 딱 독립적으로 한 채가 이렇게 있습니다. 옆에 아직 집들이 없어가지고 지금 제가 지금 내부를 보니까 뭐 노래방 기계도 있고 하는 거 보니까 조금 뭐 소음이 있어도 크게 문제는 없는 것 같아요. 정말 세컨용으로 혹은 에어비앤비 돌리기에 네, 에어비앤비 딱입니다. 여러분 예. 3억대면은 사실 예, 좀 제가 솔깃하네요. 예, 아주 너무나 좋은 매물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본 매물 그럼 외관부터 해가지고 외관은 크게 볼 건 없는데 내부가 굉장히 예뻐요. 네, 외관 그 다음에 내부 또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본 매물 진입로 이렇게 깔끔하다라는 거 확인시켜 드렸고, 경계 따라서는 석축 상단에 예, 시멘트 포장, 그 다음에 경계 라인 따라서 하얀색 철제 펜스로 이렇게 시공이 되어 있고요. 자, 들어가 보도록 하죠. 자, 이렇게 열고 들어가시면 바로 메인 마당입니다. 메인 마당 생각보다 넓어요. 네, 넓게 되어 있고 뭐 소나무 조경 이런 게 뭐가 필요하겠습니까? 주말용인데 그죠? 네, 이렇게 좀 식재가 되어 있는 모습 볼 수 있고요. 그 다음이 이제 이쪽에 또 물 흐르는 소리 네, 들을 수 있는 개울이. 자,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네, 이게 이 정도의 날씨에도 물이 이 정도 수량이 된다고 하면 사계절 내내 물은 흐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지금 경계는 여기 지금 텃밭으로 사용하고 있는 이 부분은 포함이 안 됩니다. 예, 이 부분은 그냥 무상으로 사용하고 계시는 거고, 지금 이렇게 보시면 여기 석축 돼 있는 부분 있죠. 이렇게 라인, 이렇게 일직선으로 예, 토지 모양이 이제 예, 직사각형 모양입니다. 예, 직사각형 모양의 토지고요. 이쪽 텃밭은 그냥 무상으로 사용하고 계신다고 하시니까 텃밭도 그냥 뭐 충분히 가꿀 수 있는 네. 그런 상황인 것 같네요. 자, 이렇게 대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주택의 이제 정면에 이렇게 요 정도 공간 또 있고요. 마당으로 쓸 수 있는 공간 있고 이쪽에 이제 뭐 이렇게 현수막 같은 거 이렇게 또 해놓으셨는데 여기가 이제 바베큐장 되겠습니다. 여기 굉장히 시원해요. 산 밑이라 산으로 이렇게 좀 가려져 있어서 그런지 굉장히 시원합니다. 이 폭염의 날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좀 바베큐장 돼 있다라는 거 예, 보여드리고요. 그거 말고는 지금 외관은 사실 딱히 제가 보여드릴 게 별로 없어요. 예, 별로 없습니다. 이게 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, 그리고 정면에 이렇게 건축물에 외관 이렇게 보시면 이제 노출 콘크리트 보드로 이렇게 마감이 되어 있는 모습도 볼 수 있고요. 예, 수 있습니다. 그리고 뭐 특별한 거는 이제 CCTV 보안 시설도 다 시설이 돼 있다라는 거 장점이 예, 될 것 같고, 이쪽에 이제 지하수 관정, 예, 지하수 관정 야외 수도가까지 이렇게 돼 있고요.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정화조 매립돼 있고, 네, 뭐 이렇게 돼 있습니다. 거의 이제 주택을 토지의 맨 그 구석지로 해가지고 앉혔기 때문에 마당이 굉장히 넓게 보인다라는 예, 그런 장점이 좀 있습니다. 네, 외관 이렇게 보시고 굉장히 깔끔해요. 예. 상당히 깔끔합니다. 바로 내부 볼게요. 지금 데크로 올라가는 이 데크는 방부목으로 되어 있는 것 같고 철제 펜스도 되어 있고요.
저라면 이 펜스 없앨 것 같아요. 예. 예, 그쵸? 바로 앞마당 왔다 갔다 할 수 있게끔. 예, 그렇게 하여튼 뭐 되어 있고요. 자,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현관 들어가시면 바로 전실 있고, 좌측에 신발장 있고요. 주택의 내부도 마찬가지로 다 이렇게 노출 콘크리트 보드로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. 굉장히 깔끔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, 중문 시공되어 있고, 자, 우측부터 보면 바로 안방이 이렇게 하나 있습니다. 1층의 방. 네, 에어컨도 설비가 되어 있고요. 그 다음에 이제 방 안에 아담한 화장실, 욕실. 이렇게, 아담하지가 않네요. 자, 샤워 부스까지 다 구비가 되어 있고, 변기 있는 쪽은 이제 건식으로, 반은 건식, 반은 습식으로 되어 있고요. 네, 방 안에 욕실까지 구비가 되어 있고요. 그 다음 메인 공간입니다. 1층에 메인 공간 이렇게 보시면, 거실과 주방을, 예, 오픈형으로 지금, 설계가 되어 있는 부분 볼 수 있고요. 아일랜드 식탁은 약간 바 형태로, 이렇게, 그쵸? 미니 바 형태로 되어 있고, 거실에 이제 뭐 이렇게 노래방 기계, 예, 이렇게 또 뭐 이렇게 되어 있고요. 레이저 뭐 이런 것도 되어 있고, 그죠? 딱 저기에요. 세컨하우스 쓰기 딱 좋게끔 되어 있고, 한 켠에 또 욕실. 여기도 이렇게 샤워부스 다 있습니다. 예, 욕실이 또 하나 있고요. 주택 뒤쪽으로 이렇게 창을 또 하나 내셔가지고, 일조량이라든가 공간감, 그 다음에 조망권을 또 확보해 놓으셨어요. 그냥 크게 창을 하나, 예, 내셨습니다. 통행은 안 됩니다. 예, 돼 있고. 자, 주방도 이렇게 보시면은 3구 인덕션, 그 다음에 아일랜드 식탁에 또 1구 인덕션, 예, 그리고 요 안쪽에도 이렇게 보면, 요게 이제 계단이 창고 되겠죠. 요 부분이 사실, 그죠? 예, 여기다가 이제 뭐 이것저것, 의자라든가, 여튼 각종 이제, 즐기기 위한 뭐 일회용품이라든가 이런 것들 좀 창고에 제가 필요한 부분들은 여기다 좀 쟁여놓으시면 될 것 같고요. 뭐 상부장 하부장 이 정도 수납 공간은 충분할 것 같습니다. 냉장고 여기 있고요. 네, 그리고 이쪽에 또 계단 올라가는 쪽에도 여기도 장식장 이렇게 꾸며져 있고요. 원목으로. 네, 그리고 정면에 지금 창호 같은 경우는 다 압축 도어입니다. 시스템 도어로 돼 있어가지고 겨울철에 이렇게 추울 것 같진 않아요. 제 생각에는. 예, 일단 시공한 거 창호나 뭐 이런 부분 딱 보면, 예, 허술하게 지은 주택이 아닙니다. 예, 그런 느낌이 좀 많이 들고 전혀 지금 습하지도 않고요.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 좌측에 문이 하나 있는데, 자, 여기는 이제 창고. 여기 외부로 나갈 수 있는 문이 있고요. 판넬로 확장된, 예, 창고가 있고 저 안에 보일러가 있네요. 기름 보일러 보이시나요? 네, 저 안에 보일러 이렇게 되어 있고, 뭐 잔디깎이 장비 뭐 이것저것 농기구 장비들 다 이쪽에다가, 예, 지금 쟁여놓은, 예, 그런 상태네요. 자, 1층 다 보셨습니다. 1층은 방이 하나, 그 다음에 욕실이 두 개, 그 다음에 거실과 주방 오픈형 구조로 되어 있고요. 그 다음에 창고까지, 예, 확장된 창고 부분까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자, 2층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하죠. 자, 2층 올라가는 계단은 이게 밑에가 뻥 뚫려 있는 구조로 이렇게 좀 되는데 불안하진 않습니다. 전혀. 자, 2층도 마찬가지로 거실 부분은 노출 콘크리트 보드로 마감이 되어 있고요. 그다음에 거실 꽤 넓은 거실 보유하고 있고, 그리고 이쪽에도 창. 예. 네, 창 해가 굉장히 잘 들 것으로 보고, 하루 내내 뭐 해는 잘 들 것 같습니다. 주위에 산으로 둘러싸여 있는데도 불구하고 좀 밝은 느낌이 나고요. 자, 그 다음에 이거죠, 이거. 네, 보시면 바로 2층에 테라스인데 1층에 옥상 부분 되겠죠, 여러분들? 굉장히 넓고요. 일단 방수공사도 잘 돼 있고, 요쪽에 보시면 조립식 창고 하나 더 이렇게 놔두셨고요. 네, 여기도 다 CCTV 다 돼 있기 때문에 보안에 전혀 문제 없을 것 같고, 물 빠지는 뭐 저런 것도 다 돼 있고요. 요 루프탑 요 2층 테라스 공간을 잘만 활용하면, 예, 그냥 좋을 것 같아요. 일단 주변이 너무 조용하고 새소리 물소리 너무 좋고요. 예, 옥천 면 소재지까지 뭐 차량으로 10분이 채 안 걸리니까 실거주 하시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. 제가 봤을 때는. 자, 이렇게 넓은 거실 있고요. 거실 한 켠에 한쪽으로 가시면 또 방이 있습니다. 예, 이 방은 이제 자녀분들 쓰기 너무나 좋겠죠. 여기 이제 창문형 에어컨도, 예, 설비해 놓으셨고, 양쪽으로 마찬가지로 창을 이렇게 빼 놓으셔가지고 다 열어놓으면 굉장히 바람이 잘 통할 것 같습니다.
예, 그리고 요 안쪽에 이제 욕실이죠. 예, 욕실. 요 안에 이제 세탁기가 있어요. 이게 이게 좀 단점입니다. 그죠? 지금 보시면 세탁실 별도로 없었죠. 그죠? 그게 조금 안타깝고요. 예, 그 부분 빼면은 정말 다 좋습니다. 다. 그거 빼고는 다 좋아요. 자, 2층까지 지금 다 보셨어요. 다 보셨고, 2층은 넓은 거실과 정말 또더 넓은 테라스, 예, 그 다음에 방, 그 다음에 욕실 하나,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. 네, 오늘 소개시켜드렸던 옥천면 용천리에 소재하는 세컨하우스 컨셉의 전원주택. 3억대 중반. 예. 정말 괜찮습니다, 여러분들. 괜찮지 않나요? 예. 너무 좋고, 이 앞에 물 흐르고, 새소리 좋고, 굉장히 자연 친환경적이고, 집도 전혀 지금 하자가 뭐 이렇게 있거나, 그렇게 뭐제 눈에 보이는 건 없어요. 그래서, 상태도 괜찮고요. 추가적으로 뭐 비용을 들여서 올 만큼 뭐 그런 상태는 아닙니다. 그냥 잘 관리가 돼 있는 주말용인데도 불구하고, 그죠? 예, 그런 매물 소개시켜 드렸습니다. 텃밭도 서비스로 이렇게 또 관리할 수 있는, 예, 그런 상태라, 여러모로 단점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. 예, 장점만 있어요. 진입로도 좋고, 여러모로. 단점은 이제 그 세탁실이 없다라는 거. 예, 그것만 해결이 되면 실거주도 해도 될것 같습니다. 요 정면에는 다 실거주 주택들 같아요. 예, 실거주 주택들 같아요. 실거주 해도 뭐될것 같습니다. 빨래 부분만 해결이 되면. 예, 어쨌든 그런 매물 소개시켜 드렸습니다. 아우, 제 얼굴이 막 빛나죠? 땀 때문에. 광이 납니다. 광이 얼굴에서. 그죠? 너무 많이 나네요. 자, 어쨌든 뭐 오늘 소개시켜 드렸던 매물은 여기까지 이렇게 보여드리도록 하고요. 또 다음 매물 촬영 때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, 이 매물 괜찮습니다. 예, 정말 괜찮은 겁니다. 예, 연락 많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